구독 한 번씩 부탁드려요. 급식 근황. 이달부터 서울 초중고 급식에 한 달에 두 차례 채식식단이 제공된다고 함.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채식을 선택할 수 있는 채식 급식 코너를 설치할 예정. 인턴의 카톡. 팀장인 글쓴이가 새로 들어온 인턴이 자신한테 답장할 때 아하를 붙여서 고민이라는 글. 이후 인턴이 개념이 없다, 상식적으로 저건 진짜 아닌 것 같다 등의 댓글이 달림. 일본 방송. 일본 고등학교 댄스부들이 뽑은 청춘송 탑10이 공개됨. 그리고 국민 안무송 투표에선 트와이스의 TT가 2위를 차지했음. 사업 철수. LG 스마트폰만 8년을 판매한 직원이 이제 뭐 먹고 살아야 하냐며 하소연했는데. 아, LG 휴대폰 8년이면 세상에 못 팔 물건이 없으실 것 같은데. 신기술. 삼성이 아이폰에서 갤럭시폰을 체험해볼 수 있는 아이 테스트 서비스를 출시함. 삼성전자 뉴질랜드 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내 버전 출시는 계획에 없다고 함. 기네스 기록. 미국의 한 여성이 28년 동안 손톱을 7m까지 길러 기네스 기록을 세운 뒤 피부과 병원에 가서 손톱을 전부 자름. 한편 그녀는 인터뷰를 통해 손톱이 있건 없건 나는 여전히 여왕이다 라는 소감을 밝혔음. 복사 버그. 추신수의 아들 추무빈의 최근 모습이 공개됨. 추무빈은 2005년생으로 올해 17살이며 미국 텍사스에서 살고 있다고 함. 긴급 신고. 112와 119 상황실에 화장실 휴지 좀 갖다 달라, 애인에게 꽃을 배달해 달라 등의 황당한 요청이 쏟아진다고 함. 119 종합 상황실에 따르면 지난해 걸려온 55만 건의 전화 가운데 3만 건이 상습, 악성 신고라고 함. 편의점. 태국의 한 편의점에서 사람보다 큰 왕 도마뱀이 나타나 사람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함. 이 도마뱀은 아시아 물왕 도마뱀으로 밝혀졌으며 가뭄으로 먹이를 구하기 어려워져 민가를 찾은 것이라고 함. 사고 원인. 타이거 우즈 커브길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밝혀짐. 한편 타이거 우즈는 사고로 정강이와 발목에 철심을 박는 등 대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회복 중. 안내방송.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번에 꼭 투표하자 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는데 일부 주민들이 2번이 기호 2번처럼 들린다 며 경찰에 신고함. 현재 선관위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경찰은 선관위의 해석과 112 신고를 종합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함. 오추리 근황. 샘 오추리가 8개월 만에 유튜브로 활동을 재개하자 현재 싫어요 수천 개와 비난 댓글이 달리고 있음. 한편 샘 오추리는 농가, 어촌 등 도움을 요청하는 곳에 찾아가 일손을 도와주는 컨텐츠를 할 예정. 결혼식. 중국의 한 결혼식에서 아들이 데려온 신부가 수십 년 전에 잃어버린 친딸인 것으로 밝혀져 화제를 모음. 그리고 놀라운 건 아들이 입양한 자식이어서 두 사람의 결혼은 그대로 진행됐다고 함. 고소사건. 애플이 미국 생수 브랜드 로고가 자살 로고와 비슷하다며 고소함. 또한 애플은 의견서에 우리 로고와 시각적으로 유사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적었음.
한국 그룹 방탄TV에 올라온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뮤비를 찍는 영상에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자막을 이번에 새롭게 추가함. 과거 방탄소년단은 한복을 한국의 전통 의상이라고 소개해 중국 네티즌들의 질타를 받은 적이 있어. 스리랑카 근황. 기혼자를 대상으로 한 미인 대회에서 푸슈피카 데실바가 우승함. 그런데 전년도 우승자가 푸슈피카 데실바는 이혼녀다는 말과 함께 그녀의 왕관을 뺏고 2등 수상자의 머리에 씌워줬는데 알고 보니 실바는 이혼녀가 아니었고 주최 측은 사과와 함께 왕관을 실바에게 돌려줌. 이후 실바는 왕관을 뺏은 주리를 고소했으며 경찰은 주리와 대회 관계자 등을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음. 계약 종료. FX 출신 빅토리아가 SM과 결별하고 중국으로 완전히 돌아감. 과거 빅토리아는 자신의 SNS에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해 논란이 된 적이 있음. 영국 근황.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 필립 공이 99세의 나이로 별세함. 한편 에든버러 공작의 장례식은 이달 17일 윈저성 성조지 예배당에서 거행된다고 함. 논란 중인 판매자. 게임이 미포함된 스위치 몬헌 에디션이 11번가에 44만원에 올라왔는데 게임 코드 뺀 거면 개봉 중고품인데 왜 신품이라고 적었냐 등의 문의글이 달리자 판매자는 이런 공지와 함께 가격도 49만원으로 올렸고 이후 논란이 커지자 판매 페이지를 삭제함. 또한 이 판매자는 몬헌 에디션에서 뺀 DL 코드를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쇼핑몰에서 팔고 있었음. 도둑질. 50대 베이비시터가 집안에서 돈과 명품 등 고가의 물건을 훔치다 걸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이 베이비시터가 경찰 조사를 받은 지 3일 만에 피해자에게 2주치 일당을 달라고 문자함. 베이비시터는 훔친 물건을 양수기함에 보관했고 피해자 측이 택배를 확인하기 위해 양수기함을 여는 과정에서 발각됐다고 함. 논란 중인 영상. 틱톡에 영상이 올라왔는데 아이유 쪽에 중국 국기를 넣고 중국인과 캄보디아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현재 논란 중. 이후 한국어, 중국어, 영어 등으로 항의 댓글이 달아